노테이션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cientific Notation, 과학적인 표시법이죠. 지금 제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의 한경면 판포리라고 하는 곳인데 아침이라서 그런지 새가 막 지저귀고 그리고 경운기도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제주도의 한경면 그리고 판포리라고 하는 곳을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름답고 조용한 곳입니다. 자, Scientific Notation은 과학적인 어떤 표기법입니다. 과학에서 쓰는 널리 쓰이는 일반적인 표기법인데 이렇게 A 곱하기 B의 10의 B선, 그리고 A는 1보다 크거나 같거나 같고 그리고 1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이 볼까요? 자, 14,200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4,200 같은 숫자는 이렇게 1과 10 사이의 숫자 1.42 곱하기 10의 4승이죠. 그게 14,200이잖아요. 그 숫자는 세면 됩니다. 4승이 되면 하나, 둘, 셋, 넷, 공이 두 개가 더 붙게 되죠. 그래서 14,200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니까 14,200 같은 거는 숫자 작지만은 나중에 뭐 1,420만이라든가 1억 4천 뭐 이렇게 되면은 표기하는 방식이 길게 늘어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의 7성 짤막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0점 이하, 소수점 이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한 칸, 두 칸, 세 칸이죠. 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죠. 소수점부터 셉니다. 하나, 둘, 셋. 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방식이 개발된 이유는 나중에 숫자가 0.00000 쭉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수소, 얘도 나와있죠. 수소 원자의 질량. 0.00000002g 이 정도 되죠. 그럴 경우, 그 0을 계속 적는 것보다 그냥 2g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걸 스탠다드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10의 5승이니까 0을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세 개를 더 붙여주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3승이니까 하나, 둘, 셋, 해서 앞에 공 두 개를 더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공 두 개. 이걸 곱하는 방식, 이제 서로 곱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숫자는 숫자끼리 나머지 들어주면 됩니다. 2.1과 3.7을 곱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서로 곱셈이니까 더해야 되겠죠? 더해서 마이너스 2성.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1과 4.96을 서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나누시면 이거잖아요. 10의 4승 10의 마이너스 3승은 4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10의 7승이 됩니다. 이렇게 파워가 두 개 겹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1.8은 1.8대로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4승은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따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스킬과 나오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딱 곱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 4.7과 6.1을 뭉치고 10의 마이너스 3승과 10의 9승을 뭉쳐서 서로 각기 따로 계산한 다음에 합쳐주면 되죠. 그게 이 결과입니다. 동일한 결과죠. 아, 이게 뭐가 그런가요? 아, 이게 0.53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0.53은 어떻게 되죠?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그게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렇게 해서 5.3과 10의 3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